일본 해상자위대의 3,000톤급 연습함 야마유키입니다. 호위함과 연습함으로 35년 동안 사용된 뒤 지난 3월 퇴역했습니다. 이 호위함의 상징이었던 함정 명판과 휘장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 품목을 함께 묶어 팔았는데 이제는 노인이 된 전승조원이 74만 엔, 우리 돈 76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역시 손에의 資金이 元乗組員とちょっと年に1回ぐらい会うので自慢したいなと。 이번 경매는 지난 일요일 일본 방위성이 개최했습니다. 자위대의 실제 장비 경매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게 된 육해공 자위대의 장비 29개 품목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겁니다. 참가자가 많아 추첨으로 176명을 선정했고 일부 경매 진행은 우리로 치면 장관급인 고노 방위상이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一気に 5만 엔. 一気に 10만 엔. 25만 엔. すごいですね. 단일 품목으로 가장 높은 낙찰 금액을 기록한 건 항공자위대 조종사가 사용한 비행용 헬멧과 산소 마스크 세트. 66만 엔,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이에 팔렸습니다. 이번 경매의 전체 판매 수익은 우리 돈 6천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生活環境、勤務環境の改善などにしっかりと役立てるようなことを財務省と相談できればいいな。 수익보다는 국민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기 위해 경매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6년 연속 역대 최대 예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방위성에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